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욕실로 왔는데 먼저 양치부터 해줄 거예요. 갈수록 바로 자른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도 물세안만 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원래는 눅스 요 유수분 밸런싱 에센스 토너를 공용기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미스트처럼 뿌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제가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토너처럼 그냥 이렇게 결대로 닦아줄 거예요. 피부 결 수분도 좀 주고 뭐 남아있는 녹폐물 같은 것도 물세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끝! 이제 화장을 하러 가봅시다. 오늘 너무 부었는데? 렌즈를 이제 껴줄 건데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 가지는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를 못 껴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기본 초코 렌즈를 갖고 왔었는데 새 건 줄 알고 꽉 채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꽉 안에 쓰레기가 있었어요. 아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끼고 있던 렌즈밖에 없어요. 렌즈는 똑같아요. 오렌지 젬스톤. 렌즈를 꼈으면 이제 바로 피부 메이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은 베이스를 조금 촉촉하게 깔아줄 거거든요. 블러셔랑 그러니까 요 먼저 맥스트로 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실버 색상이고 좀 은은하게 광이 나는, 전체에 다 바를 필요는 없고 좀 광이 났으면 좋겠는 부분, 약간 이런 부분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거는 브러쉬로 바르면 더 좋은데 브러쉬가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돼요. 스펀지로 바르게 되면은 좀 스펀지가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펀지보다는 차라리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 오래오래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학슬리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여행 내내 사용한다는 거는 진짜 그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제가 안 그래도 쿠션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3일 내내 똑같은 쿠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리고 약간 이거에 세미매트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제형이어서 세트로 크림 발랐을 때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광이 좀 돌아요. 속광이 좀 비친다고 해야 되나? 목에도 화장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이메이크업은 솔직히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좀 막 화장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메이크업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부스터 해줄게요. 아이브로우는 바로 요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브로우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게 제 헤어 색상이랑 가장 잘 맞아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좀 그리기가 엄청 간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걸로 일자 눈썹으로 그려줍니다. 나는 눈썹 그릴 때 말을 못해서 오늘 눈썹 좀 예쁘다. 어제 야끼니꾸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이 너무 야식 먹고 소화 안 시키고 잔 느낌이에요. 얼굴도 완전 탱탱 붓고. 하지만 어제 야끼니꾸 진짜 예술이었는데 그거를 원래 먹방을 찍으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도 묻힐 것 같고 촬영도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촬영 포기하고 그냥 저희끼리 맛있게 먹었어요. 벌써 3분이 지났어, 눈썹 그리는데. 컨실러를 빨리 발라줄게요. 컨실러는 맥 프로
롱웨어 컨실러. 이게 약간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제형이라서 건조한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릴 부분에만 부분 부분으로 터치해줄게요. 와, 이렇게 하면 뭐해. 밖에 날씨 진짜 엄청 너무 습해가지고 엄청 습해가지고 하나 안 한 것 같아. 솔직히 나가면 다 지워지고 화장이. 뭔지 알죠? 습기에 녹는다는 그런 거를 내가 처음 느꼈어. 가만히 있으면 녹을 수가 있구나. 너무 쓸데없는 거니까. 그리고 메이크업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파우더를 먼저 깔아줄 겁니다. 파우더 로세밤 이니스프리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이거를 그냥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서 이런 기름이 잘 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넓게 그냥 터치해주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터치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아, 이제 콧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콧대 쉐딩은 제가 어제까지 썼던 게 너무 약해가지고 이 팔레트에 있는 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헤이미쉬 팔레트거든요. 제가 맨날 쓰는 팔레트. 여기서 약간 좀 조금 그나마 매트한 제형의 브라운 섀도우가 있어요. 이걸로 살짝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양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 쉐이딩을 해줄게요. 오, 너무 완전 진해. 근데 이렇게 진하게 돼도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지우면 그만이니까 그냥 전 제가 깎고 싶은 대로 깎아줄 거예요. 남의 의견 따위 중요하잖아. 이러니까 인성이 좀 그래 보이네? 그건 또 아니고 갈수록 아무 말이 늘어나.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눈에 음영까지 같이 해줄게요. 주고 이거를 또 살짝 묻혀서 이렇게 턱을 쳐줍니다. 또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아까 바로 사용했던 그 컬러로 그냥 눈 두덩이에다가 얹어줄게요. 눈 두덩이에 음영을 줍니다. 좀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 옆에 있는 좀 펄이 들어간 좀 쉬머한 타입의 이 브라운 컬러로 눈 두덩이 부분에 얹어줄게요. 오늘은 좀 브라운 오렌지 약간 이런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눈화장은 이렇게 음영 주는 거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이게 손가락을 이용하면 발색은 되게 잘 되는데 자칫 주변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약지랑 중지랑 이용하면서 저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용합니다. 이제 아이브로우 클리어 아이브로우 다 아시죠? 이거 내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로 애교살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끝에 있는 요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라인도 그냥 이렇게 허전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만 꼬리를 그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요 핑크 펄? 약간 진주빛? 골드 핑크? 요런 요 컬러 펄로 그냥 앞부분에만 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면 눈화장은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행을 하게 되면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 얘도 그냥 제가 연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블러셔 이제 썼던 거 써줄게요.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로잉.
근데 오늘은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덜어서 좀 오늘은 여리여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손등에다가 덜어서 이렇게 퍼프에 먼저 먹여주세요. 퍼프에 먹여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로 볼 중앙 부분 이렇게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블러셔도 여기서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립을 해줄게요. 아, 내 맨날 너무 쓰는 것만 쓰는 것 같다. 메이크업 제품을 별로 안 가져와서 립은 페리페라를 써줄게요. 페리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줄게요. 하나 베이스로 깔 거는 비주얼 깡패, 그리고 포인트 줄 거는 조기 품절. 약간 레드빛이어서 뭐 딱히 블러셔랑 안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들 아시죠? 번진 듯한 효과. 지금 번진 듯한 효과 주는 거는 페리페라가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렇게 네 번 찍어줬어요. 끝! 너무 시시한가? 시시하지만 끝났어요. 안녕!